1번. 자, 정보 단말기의 전송 제어 장치에서 단말기의 데이터 전송에서를 물리적으로 연결해 주는 부분은,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송 제어 장치다. 응?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은 DT가 뭐예요? 데이터 터미널 이퀴프먼트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입력, 여기서 이제 모니터, 그러면은 요 부분을 이렇게 한번 좀 해보자. 이게 이제 데이터 터미널 이퀴프먼트죠. 이게 뭐야? 이게 키보드 같은 입력 장치, 모니터 같은 출력 장치. 그럼 여기는 뭐겠어? 여기는 출력 제어부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 해선 종단 장치, 데이터 서킷 터미네이팅. 그래서 여기 보면은 DC라고 얘기하는 게 해선 종단하는 장치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뭐겠어요? 여기는 해선을 접속해주는 접속부가 되겠네.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 이 접속된 해선을 제어하는 제어부가 되겠지. 가능해? 자, 여기서 물어본 건 뭐야? 이걸 물어본 거구만. 오케이. 2번. 다중화 방식의 FDM 방식에서 서브 채널 간의 상호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 역할을 하는 거. 자, FDM이라는 거는 프리퀀시를 디비전에 쓰는 거죠, 이렇게. 프리퀀시를 이렇게 디비전해서 이렇게 쓰는 게 이게 FDM이야. 자, 그래서 요 부분들 있지? 요 부분들을 보호대역. 보호대역이다. 영어로는 가드 밴드다. 정답은 2번이죠. 3번. 다음 폰 구성도로 가로 안에 들어갈 명칭은 전화국사에 OLT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뭐라고 돼 있어요? 스프리터라고 돼 있어요. 옵티컬 스프리터. 이게 바로 패시브 옵티컬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지금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뭐 ONU 이게 뭔지 알죠? 여기서 분기하는 거야, 이렇게. 아, 패시브 옵티컬 네트워크. 그런데 지금 여기가 뭔지 모르는데 여기에 PC도 있고 TV도 있고 전화기도 있지.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얘하고 얘가 이거는 ONU는 뭐야? Optical Network Unit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도 ONU가 들어가겠냐? 자, 그거를 좀 생각해 봐.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여기 광모뎀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광모뎀의 역할을 하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뭡니까? 뭐 이런 정도의 문제예요. 이거는 유닛이지. 그지?
이거는 이 뒤에 얘가 달렸잖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 이게 일종의 DC 장비지. 응? 그러면 얘들은 다 뭐야? 일종의 DT 장비지. 이해되겠니? 그럼 이 DC 장비의 일종, 요게 들어가는 요거는 ONU라고 하지 말고 요거는 ONT라고 그러는 거야. ONT는 뭐라 그러니? Optical N. N은 뭐야? 네트워크. T는 터미널. 정답은 4번이다. 기본에 충실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이게 기본이잖아. 이렇게. 네? 이런 장비들이 모뎀도 있고 DSU도 있고 뭐 CSU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닐까? 응? 4번은 또 CSU 문제네.